사각형을 아무렇게나 그려보시죠. 네, 사각형을요. 알겠습니다. 아무 사각형이 사변, 그냥 변만 변이 네 개이면 굉장히 못생겨도 좋습니다. 어휴, 잘 그리셨네요. 이 정도면 못생겼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또 어떻게 못생기게 그려야 될까요? 얘는 좀 약간 곡선이 되는데 직선이라고 직선이라고 해주세요. 착한 사람 눈에 남아 직선으로 보일 거. 그냥 뭐 일반적인 것도 하나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애도 그리고. 다 그리셨으면은 네. 각 변의 중점을 가운데점을 하나씩 찍어주십시오. 중점이라면 요 가운데점 네,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점을. 이렇게. 네. 네. 얘도 직선이라고 치면 네. 여기. 네. 여기. 네. 이 네 점을 연결해서 다시 사각형을 만들어 보시죠. 네 점을 연결해서 사각형이요. 그런데 네, 네. 이게 딱 제가 가운데를 딱 한 게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착한 사람 눈에는 다 예쁘게 보이나요? 뭔가 얘들은 아무렇게나 그린 사각형인데 중점을 네. 연결하니까 네. 뭔가 패턴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익숙한 사각형의 형태가 나오죠. 굉장히 이상한 사각형이 아니고요. 네. 이게 다 평행사변형이라는 사각형이 나옵니다. 얘랑 얘랑 평행이고 얘랑 네네, 얘랑 평행이고 네네, 얘랑 네네. 얘랑 평행 얘랑 얘랑 평행이란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한 사각형을 그리더라도 중점을 연결해서 다시 사각형을 만들면은 항상 마법처럼 평행사변형이 나타납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법칙이 있나요? 이게 이제 네. 바리뇽의 정리라는 건데요. 바리뇽의 정리? 네네. 네. 저기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네. 쟤는 진짜 똑바로 그려진 네. 제대로 된 사각형. 일단 평행사변형이 나타난다는 걸 관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왜 그럴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번 저기 점선으로 표시된 선분 BD를 한번 긋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벼락처럼 문제가 딱 풀려요. 그냥 선을 하나 그었을 뿐인데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입니다. 네. 위에 있는 삼각형 CFE하고 네. CDB를 보시면 닮은 삼각형입니다. 아. 왜냐하면 길이를 반으로 했기 때문이죠. 1:2니까. 그러네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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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두 개가 닮았기 때문에 두 개의 선분 FE랑 DB가 서로 평행합니다. 네, 그러네요. 아래 삼각형도 마찬가지죠. 삼각형 ADB와 AGH가 서로 닮았기 때문에 오. 선분 DB랑 선분 GH가 서로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GH랑 CFE는 안 닮았는데 저 DB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저 위에 있는 두 개하고 아래 있는 두 개는 닮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선분 DB를 긋고 나면 선분 FE랑 선분 GH가 모두 평행이 DB랑 되네요.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칠판에 제가 삐뚤삐뚤 그려놓은 사각형도 그림 속에 선분 DB 같은 거를 다 그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떤 사각형을 가져오더라도 네. 똑같은 논증으로 평행사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